차량 금액, 튜닝 금액 모두 포함,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9천만 원에 담긴.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지금 현재 비가 쏟아지기 일보 직전인데 오늘 또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출고하는데 요즘 잘 나가는 RMS 9.0 차량이 광주 밑에 나주로 내려갑니다. 모 푸드 회사인데 CEO님께서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죠. 자, 스노우 화이트폴 차량 상부에 날렵한 디자인, 공도에서 주행하는 영상도 한번 첨부를 해보겠습니다. 정말이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재질, 안쪽에 이슬라 단열재가 도포되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비반사와 사이드 스텝, 그리고 앞쪽에 바디키, 후면 바디키, 듀얼 머플러, 그리고 AP 그릴까지 모두 적용되어 출고되는 차량, 안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내 쪽 비춰주시죠. 자, 아트원에서는 RMS 9.0 차량에는 이렇게 실내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우선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새들 브라운도 가능합니다만 그거는 추후에, 현재로서는 크림 베이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이렇게 풀 트리밍, 그리고 보조 모니터, 즉 코튼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심피디님? 네. 새들 브라운, 새들 브라운인데 나름 멋있지만 이렇게 RMS 차량은 코튼 베이지를 베이스로 하고, 냉온 커블더, 현재 이렇게 아이스커피 냉 상태 인데 정말이지 이 여름이 진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도 안 녹습니다. 여름에 진짜 빛을 발하는 것은 냉온 커블더가 바로 앞에 두 개, 뒷좌석에도 두 개가 되어 있고, 핸들은 순정 상태 옵션이죠. 리얼 카본 핸들은 옵션으로 빼놨습니다. 왜냐, 좀 뭐라 그럴까, 회장님 기사 두고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핸들이 과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얼 디컷 카본 핸들은 옵션으로 빼놨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옵션 추가금액 80만원 됩니다. 자,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와 상부에는 라인 매트가 아닌 뭐죠? 스타 매트. 반짝반짝 빛나잖아. 맞아요. 이건 뭐 스타들이 타는 거니까 맞죠? 시트도 한번 비춰줘봐요. 시트가 버킷형인데 정말이지 디자인이 전혀 틀리고, 열선 통풍 내재되어 있고, 헤드레스트도 마찬가지 교체가 됩니다. 자, 1열 쪽 살펴봤고요. 자, 2열 쪽 비춰드리겠습니다. 2열 쪽은 사이드 스텝, 그리고 도어 스카프, 글로벤 마크가 딱 찍혀 있네요. 그리고 바로 헤링본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을 사용한다고 했고, 시험 성적서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버 매트가 있고, 제가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 들어가서 착석을 했는데, 후석 쪽에는 냉온 커블도 당연히 있고요. 시트백 테이블 무선 충전 기능 되고요. 그리고 이 시트에 있는 터치 패널이 있는데, 지난번 영상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10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 중에 무중력, 마사지, 통풍, 게다가 등받이 조절 모두가 이쪽 터치패드에서 이루어지고, 사이드 쪽에 물리 버튼이 있는데, 물리 버튼은 회전 기능, 그리고 3열로 이동할 때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뭐 상세 설명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커튼 블랙 하드의 원단은 무슨 컬러죠 이게, 심피디님? 되게 예쁜데? 바이올렛? 어쨌든 RMS에만 전용으로 들어가는 허니콤 블라인드인데, 이게 이중 구조인데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네, 차단 효과가 완벽, 진짜 완벽. 그리고 주름식 커튼과는 달리 완벽 개방. 정말이지 차단 효과는 전 세계 1위일 겁니다. 왜냐, 속에 알루미늄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상부 쪽 한번 비춰주죠. 상부 쪽에, 야, 이쁘다. 오, 진짜 이쁘다. 색이 틀리네, 색이. 야, 목이 절로 가. 색이, 색이 틀리네. 오, 센터 및 사이드 쪽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원의 자랑은요, 아무리 화려하고 좋으면 뭐예요? 잡소리 나고 AS 있으면 안 되죠. 자, 7개의 금형으로 딱, 딱,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잡소리, 그리고 AS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와, 진짜 좋다. 뭐 시트 편한 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예, 본 차량은 역시 법인 사업자로 출고되는데, 또 얼마 전에 나간 차량도 있어요. 공항 택시로 영업용으로. 아, 맞아요. 최고라고. 뭐 업체보다 시트가 왜 최고냐 했더니, 첫 번째가 이게 가운데가 벌어진 통로석이 벌어져서 3열로 탑승하는 거. 3열 탑승했을 때 너무 편하다는 거, 성인 타도. 그리고 후석 쪽에 LPG 구조 변경도 가능하대요. 자, 후석 쪽 궁금하시죠? 후석으로 가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비칩니다. 자, 외장 쪽은 일반 뭐 글로벤 하이루무진하고 비슷해요. 하지만 후석 쪽에 앞으로 마크가 달라집니다. 기아 마크가 없어지고
이렇게 아르메스 마크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아르메스 글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속 쪽에 보조 제동 등이 너무 예뻐요. 정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자, 후속 쪽도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아, 아래쪽에 바디킷 듀얼 머플러도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자, 후속 쪽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심지어 비춰줘 보십시오. 자, 현재 상부 쪽부터 한번 비춰줘 보십시오. 하이루프 그리고 29인치 모니터 무시동 상태에서도 3시간 동안 볼 수 있는 인산철 배터리 들어있다고 했죠. 그리고 스타라이트, 레인보우 스타라이트라고 그래요. 박도진 대리가. 너무 이게 지금 고프로가 제대로 못 비추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 눈으로 담겨요, 예, 너무 예쁘고. 그리고 후석에 3열에 승차할 때는 이렇게 뒤쪽에서 비춰줘 보십시오. 이게 전후 이동을 하죠. 이렇게 뒤쪽으로 완전히 빠지면은 전동으로 빠지면은 후석에도 각각 독립 시트인데 팔걸이가 있고요. 여기도 성인 키가 180 되는 분들도 앉아서 아주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더 핵심이 있어요. 자, 오늘 골프 치러 가는데 골프 치러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당겨 볼게요. 팬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고. 이게 기적이라고. 아르메스 9.0의 기본은 베이스는 9인승이죠. 네. 어디까지 가요? 더. 9만. 자, 여기까지 가고 현재 뒤에 매트, 스타 매트를 걷어내면 싱킹 시트가 그대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글루맨 수납함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아까 공항택시는 드러내고 LPG로 6인승으로 구조 변경도 한답니다. 자, 그리고 골프백 실을 때에도 물론 오늘 촬영 계획 잡혀 있습니다만 골백 여기다 뭐 4개 싣고 보스트백 4개 충분히 실을 수 있죠. 네. 그리고 2열은 정말 편안하게 탈 수가 있어요. 자, 3열에도 탈 경우에는 뒤로 이동을 하면 되고요. 자, 이것이 아트원의 아르메스 9.0이 9인승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TS교통안전공단의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트 인증 시험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는 아르메스 지금 계약 주신 분들 거 쫙쫙쫙 출고해 드릴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요즘에 뭐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 기다리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값이 한 700만 원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연비가 하이리무진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CEO 분들이나 패밀리카로 필요하신 분 또는 업무용 필요하신 분들은 right now 지금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르메스를 많이 계약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차량 금액, 튜닝 금액 모두 포함,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9천만 원에 담긴 아르메스의 내용 어떠신가요? 자, 오늘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요. 이 비가 오는 와중에도 아르메스 영상 촬영이 잡혀 있습니다. 멋있게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 아트원 24 채널 꼭 구독해주실 거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이 차는 카고 탁송으로 나가죠, 오늘? 네. 어디로? 나주로. 감사합니다.